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플랫폼 구축, 웹 앱, 첫 번째 웹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 콘텐츠와 이커머스를 아우르는 통합 사이트로서 다양한 기능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해서 수십 가지 기능을 표로 정리합니다. 너무 많겠죠? 이 부분은 개발 관련된 내부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하고 어떤 기능이 들어갈 건지 플랫폼이 어떤 모양으로 예쁘게 멋지게 효율성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 다 적용해서 수십 가지로 표를 정리하는데 이게 뭐 100가지 200가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쫙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거 1차 연도가 가능하고 2차 연도가 가능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 구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하게 표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플랫폼 구축 웹 앱 두 번째, 웹과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웹과 앱을 통해 서비스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하고요. 필요한 뷰어, 뭐 DRM 보안, DRM 플레이어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웹과 모바일 앱을 구분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뷰어, 플레이어, DRM 관련돼서 뷰어가 몇 개, 플레이어가 몇 개, DRM 어떤 기능들 해서 표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영역까지 할 거냐, 서비스 할 거냐, 그 보안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잘 기술해서 표로 정리해서 기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플랫폼 구축 웹 앱 세 번째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의 기본 기능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라고 되겠고요. 표로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추가적인 뭐 소셜 기능도 넣고 회원, 관리자, 상품, 기타 등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쇼핑몰 기능을 표로 정리해서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재화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소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이거는 좀 복잡한 이커머스겠죠. 이런 식 소셜까지 해서 공유하고 이벤트하고 다양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플랫폼 구축 웹 앱 네 번째 이커머스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상의 모바일 앱 그리고 앱이 연계제도로 구축합니다. 앱에서의 UI를 기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그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재구성하여 UI를 작성하고 그렇게 구축을 하는데요. 더 심플하겠죠. 기존 PC보다. PC가 100이라면 모바일 앱은 한 10 정도로 가볍게 해줘야 되고 상품이 예를 들어서 PC상에서 1000개라면 모바일 앱은 뭐 추천 상품, 베스트 상품에서 1000개에서 확 줄여서 100개든 더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한 쇼핑 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플랫폼 구축 웹 앱 다섯 번째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기능이 추가가 되고 통계 자료를 엑셀 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즈니스 방식도 추가적으로 제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할 건데 우리 생각엔 이 정도면 되는데 구축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또 사업이 가능한 건지 역으로 제한 요청을 받는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또 추가가 돼서 제한 업체로부터 이런 기능들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떠한 기능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서로 협의해서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넣습니다.